교재 그 분묘기 직구나 보시니까 분묘기 직구 아마 생활에서도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분묘기 직구도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371페이지에 이제 묘지. 자, 묘지 써놓고 오래되면은 이장 못한다 라고 땅값도 못 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의의는 좀 간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분묘기지권이 어느 경우에 성립하는지 지도 있다 없다 생각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승낙이 먼저 있었습니다. 승낙을 얻어서 이제 2번으로 왔습니다. 승낙을 얻어서 묘지를 설치했을 때 그러면 승낙 받을 때 지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지료 OX만 한번 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남의 땅에다가 조용히 묘지를 설치해놓고 아주 오래됐다. 먼저 첫 번째 보실까요? 저 끝에 보시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주 필요 없고 선이나 무가실 그게 까다로운데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묘지를 내놓고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묘지를 점유하면은 여기는 지료가 있다 없다 지료 없다. 2번 뒤에다가는 지료 X 지료 있고 없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보실까요? 이제 세 번째, 이제 매돈의 묘지. 매돈의 묘지는 이제 지료가 생겼다. 요 지료가 이제 생겼다. 판례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로 2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자, 지료 있다 없다가 나와 있습니다. 매돈의 묘. 그래서 자기 토지 위에다가 묘지를 설치해놓고 다 다르죠. 첫 번째는 완전히 남의 땅이고, 뭐 두 번째도 남의 땅인데 동의 없었던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이 있었고요. 여기는 그냥 본인 땅에다가 묘지를 설치해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그 다음에 분묘를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그냥 땅이 팔렸다고 합니다. 저기 매매 등에는 경매도 들어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경매 등으로 토지가 처분이 되면은 이때는 지료가 있다 없다 지료 있다. 라고 판례가 이제 새로 등장하면서 지료 내라 제일 아래쪽에 동그라미 2번에 그 2015 여기 판례가 바로 지료 있다 라고 저기서부터 이제 바로 생겼다는 겁니다. 지료 있다 지료도 상당히 괜찮다 뭐 5%나 7% 정도를 지료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판례가 아예 그냥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입니다. 그다음 공시 방법은 그냥 내놓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공공연하게 자 그러니까 이제 평장이나 암장은 인정된다 안 된다 공연 자 거기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인정 안 해줄 거라 합니다. 비겁하게 평평하게 묘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암장을 아예 숨겨놨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인정해주면 안 된다. 민법에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뒤통수 치는 거 게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끝에 이제 평장, 암장은 인정되지 않아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2000년가도 인정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그 범위에 대해 아까 이제 공지까지도 인정을 해줍니다. 30제곱미터를 넘어서도 뭐 받침대라든지 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성, 쌍부인이네, 합장이네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럽니다. 법에도 한계가 있다. 그만해라 그럽니다. 너무하잖아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중간에는 공지, 공지는 인정되고요. 그런데 사성, 둔덕을 친다는 세 번째 끝에 있네요. 사성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성은 정말 사치다 그럽니다. 자, 그 정도면 너무 심하고 입니다. 토지 수익권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냐 이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지료 여부가 이제 가로 1번이 나옵니다. 이제 20년 평온 공연하게 점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끝에 시효 취득입니다. 요거 지료가 있다 없다? 지료 없다. 계속 주무셨으니까 계속 주무셔라. 요 소리가 이제 지료 없다. 아주 싸다 그럴 겁니다. 대신에 이번에 자기 소유 토지에다가 묘지를 설치해 놓고 묘지가 팔렸다. 자, 매매로 팔렸다, 경매로 팔렸다, 지료 있다 없다, 다 볼 건 없고요. 지료 있다. 지료 아예 있는 걸로. 뭐, 내용은 아예 안 물어봐도 이제 될 거니까 지료 있다. 그리고 한 네 번째 줄 이렇게 2년분 이상 연체가 되면은 지상권처럼 소멸, 묘지 싸들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된다. 그 2년분 연체된 것도 연체 이자까지 해서 받을 수 있고, 연 5%는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373페이지에서 우리 분묘는 뭐 경관 묘지는 뭐 30년 이런 거 없으니까요. 그냥 영구
묘지는 있으면 계속 존속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딱 중간에 묘지가 존속하고 있으면 이제 막 계속 존속한다. 그리고 잠시만 멸실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주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죽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제목이 나오네요. 새로운 분문를 신설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 너무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막 이장하고 이런 것도 안 된다. 자, 대신에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했을 때는 그 옆으로 이장 인정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성립했던 거니까. 근데 성립 안 된 것들은 임의대로 막 이장하거나 새로 설치하거나 그런 건 안 돼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1번에 그런 내용 나오고 3번에 그런 내용 나오고 자, 이 정도면 충분하게 한 문제 정도는 아예 풀 수가 있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고 시험할 때 설명해서 조심해라 그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374페이지가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여기도 이제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나오는데, 바로 묘지의 면적. 그리고 여기는 뭐 용어정의 같은 거 아예 뭐 낼 정도는 아예 아니니까 묘지의 면적. 자, 특히 이제 375페이지 딱 중간에 보시면 저기 설치 면적 30이네, 100이네. 그리고 천이네, 그리고 10만이네. 뭐 이런 것들 정말 가장 많이 냈습니다. 저기 개인 묘지에다가 막 여기도 이제 20도. 그리고 60도 내보고 최근에도 이제 또 역시 여기도 많이 내봤습니다. 묘지 면적을 넣으면 1년이나 지역이나 1천만 원이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전 국토가 묘지화되게 생겼는데 묘지를 크게 쓰면 되겠냐고 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개인 묘지는 설치해놓고 하나니까 설치해놓고 30일 이내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완전 30세트입니다. 면적도 30, 기간도 30일 이내, 그리고 신고하면 300만 원 역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 묘지, 그다음에 종종 법인 묘지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거기 자동 이제 원칙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설치해놓고도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설치했다고 그입니다. 그 다음 아래 이제 30일 이내 시군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리고 자 먼저 거기 설치 절차는 설치하기 전에 우리 가족묘지 두 개 이상은 허가를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개인묘지는 하나니까 설치해도 되는데 나중에 신고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허가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2년이나 징역이 있습니다. 설명해라 고스름입니다. 가족묘지, 종종본종, 법인묘지 두 개 이상의 묘지, 집단적으로 들어온 묘지는 뭐부터 받아라? 허가부터 받아라. 2학년 2반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법상 최고형은 2학년 2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한 기당 점유 면적 보실까요? 개인 묘지는 하나니까 그냥 30입니다. 근데 가족 묘지는 하나당입니다. 요거는 10. 그 다음 종종본종도 두 개 이상 묘지니까 10. 그러니까 3분의 1을 좀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합장을 또 이제 숫자를 바꿔서 시험 문제도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합장 얼마다? 15. 저걸 20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합치는 거니까 조금만 더 줄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20 말고 15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면적 초과 또 1년이나 징역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면적 보시니까 이제 질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설치 면적. 자, 먼저 개인 면적 얼마다? 30. 제곱미터 이하로. 자, 이하니까 30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가족 묘지는 얼마라고? 요거 이제 전체. 전체니까 얼마다? 바로 100. 거기다 하나당 요런 건 12이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중 문중은 점점 더 커지죠. 김씨들, 박씨들 아주 집성적. 자, 그러니까 10배 딱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100%면 안 됩니다. 많은 없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 그럼 이제 법인 묘지 보실까? 불특정 다수. 자, 그럼 얼마다? 요거는 10만. 많은 아니고요. 10만 제곱미터 오히려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크게라 그럽니다. 크게입니다. 조금 설치해놓고 몇 개 안 되면 문 닫아버립니다. 근데 여기는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땅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분묘 형태에서, 자, 먼저 봉분은 1m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고요. 1m 이하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평분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면 50cm 이하로 설치를 하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봉합묘. 집처럼 만들어진 게 봉합묘입니다. 자, 먼저, 자, 개인 묘지 같으면 바로 10제곱미터를 뭐 초과할 수가 없고, 네, 면적도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가족 묘지 30. 그 다음 이제 종중은 배에.
뭐 요런 한 번도 아직 안 내봤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그리고 자, 세 번째가 이제 묘지를 설치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거의 내본 적이 없는데, 자, 먼저 녹지 지역 중에서도 자, 바로 보존하는 녹지 지역 같은 거는 설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물 마실 거 상수원 보호 구역에 물을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뻔해서 그런지 아예 내본 적은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 금지 구역에다 묘지를 설치해도 2년이하 지역을 얻은 맞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지역들이니까 한번 봐주시고, 문화. 문화재가 있는데 거기다가 묘를 설치하려고 토지용계 확인서 떼보면 나올 거니까 피해라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여기도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은 개발할 땅 거기다 묘지를 설치하면 어떡한데 요소리입니다. 수변, 그죠? 물 가까운 쪽에다 묘지 설치해도 안 되고, 그리고 도로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도 안 되고요. 하천. 그 다음에 농사만 지어야 된다는 농업진흥지역, 뭐 뻔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생활환경보호구역, 그 아래 이제 산림, 채종리, 종자를 캐야 되니까 묘지 설치하지 말라는 거고, 시험리. 그 다음 이제 뭐 특별산림보호구역, 산림도 그렇구나,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도 이제 보존구규림,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다 토지연계 확인서 떼보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자, 7번에는 머리가 많이 날리는 지역을 사방지라고 합니다. 사방지. 사방지에는 뭐 머리 날려서 묘지도 설치 못할 건데 나무를 심어야 돼. 그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 9번에는 군사기지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국인 보고 허가받아라. 거기하고 똑같네. 맞습니다. 묘지를 왜 거기다가 쓰냐고 합니다. 군작전 수행할 때 묘지 설치해놓으면 안 된다. 탱크가 다 뒤집어 퍼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붕괴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다 묘지를 왜 설치해야 됩니다. 뭐 청개구리 연만이 그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설치해놓으면 안 되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네 번째 분묘에 설치 기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전 국토가 묘지가 된다. 얼마만 설치해라. 나머지는 아예 묘지를 흔적도 없이 없애라. 묘지도 또 철거 안 하면 또 여기도 1년이나 징역을 가하겠다. 누구한테? 후손들한테. 그럼 우리가 이제 설치할 때 후손들한테 설명해라. 고소리입니다. 먼저 제일 아래 볼까요? 여기도 원래는 15년이었다가 바꿨습니다. 분묘 설치 기간이 얼마라고요? 30년. 근데 바꿔놓고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15년이었다가 30년. 옛날에는 좀 복잡하게 살았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연장을 15년 역시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년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방에 갑니다. 이런 거 정말 잘 만들어놨고요. 377페이지 보실까요? 나오죠? 30년 이고 세 번째 줄에 1회. 한해에서 딱 한 방이면 정말 60년 가잖아요. 지금 아주 편해졌네, 게입니다. 뭐, 세 번이 어쩌고, 15년씩이 어쩌고, 그러면 그건 옛날 말, 게입니다. 아직 안 해봤다, 게입니다. 자, 한 번에 한해에서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정말 꼭 내볼 수 있으니까 30년, 그리고 1회, 그리고 30년, 그런 것들은 꼭 동그라미 좀 빨간색으로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안 낸 놈들은 꼭 내더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 설치 기간이 끝나면 아까 한 번도 연장 못하면 30에서 31년, 29년은 아닙니다.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적을 또 2년 이럴 수가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맨날 숫자 바꿉니다. 시설물 철거하고 화장 납고 정말 묘지가 흔적 없이 없어지죠. 이거를 후손들이 해라고 합니다. 안 하면 후손들 교도소 보낼 거요 라고 기억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5번으로 와도 되고요. 근데 주인이 아예 없습니다. 관리도 아예 안 됩니다. 묘지를 허가받아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묘지를 여는 걸 개장이라고 합니다. 개장도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서는 이것도 거의 내본 적은 사실 없긴 한데 그래도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 세 번째 앞쪽에 이렇게 허가를 받고요. 허가는 재량이 있으니까 안 내줄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볼까요? 매장된 시시나 묘를 열어서 유골을 개장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흔적 없이 무용고 묘지는 주인이 없다는 묘지는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땅 소유권자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서 아무 그래도 개장한다고 하더라도 알려는 줘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저 3개월 이상도 아직 한 번 안 내봤지만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여기라도 1개월 그러면 안 되고 6개월 그래도 안 되고 맨날 숫자 바꿔. 그 다음에 연고자한테 알려줘야 된다. 근데 연고자를 모르면 어떡하라고 합니다. 서울 가서 김서방 찾으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 공고하라고. 그러니까 가끔씩은 매장 공고 이런 것들 이제 개장 공고 이런 것들이
신문에 저기 구석대기 넘을 깨알 같아갖고 잘 안 보이기도 한데 아주 그냥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묘지를 열어버리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 나오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개장하겠다고 공고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 공고했다고 이제 시장님한테 가갖고 묘지를 없애고 싶어요. 그럼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로 넘기셔도 괜찮고요. 요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제는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무용고 묘의 처리 절차. 뭐, 처리 절차는 자세하게 아예 안 될 정도니까 이렇게 보시고. 아래 이제, 여섯 번째, 나이만, 저 70세 이상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묘지를 사전에 매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요 사전 매매, 금지. 여섯 번째, 제목 정도만 보시고, 아마 한 번도 아예 내본 적 없어도 조금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바로 묘지 같은 것은 여기 매매하지 말아라.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매장, 화장이나, 그 다음 개장에 신고. 아까 매장, 그리고 화장 했을 때도 또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네, 이 정도 이제 여기도 신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신고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79페이지 자연장지는 가끔씩 나올 때가 정말 있고요. 이제 여놓은 것까지 아주 그냥 속색입니다. 매장 말고 자연장지 그냥 나무 밑에다가 심거나 아예 그냥 묘지를 설치하거나 잔디 밑에다가 그냥 아예 그냥 묘지를 설치하는 건데 훈조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연 친화적이다 해가지고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 먼저 자 1번에 이제 기업번 보시면 개인 그리고 가족의 자연장지 면적 네, 그 아래 나올 건데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래도 약간 좀 다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자연장지 조성하고 나서 꼭 30일 내 신고 아까 매장도 그랬었고 자연장지도 설치했습니다. 30일 내 신고 그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가로 2번 보실까요? 가로 2번은 이제 사설 자연장지인데 여기도 자 면적을 꼭 조심하실까요? 저기 이제 종중문중의 자연장지는 시험 문제 딱 한번 내봤습니다. 23회 때인가 입니다. 개인하고 가족의 자연장지 하나만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 개인의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 근데 여기 또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그리고 가족이나 자연장지는 얼마다? 100제곱미터 미만. 이런 숫자 한번 꼭 정리해 놓으실까요? 요거 숫자는 아직 한 번도 안 내봤지만 그래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연호문 시험 문제 내봤다. 종종. 그리고 문중의 자연장지. 아까 그냥 매장은 종종 문중 묘지 그랬고요. 가족 묘지, 개인 묘지 그랬고 자연장지. 그죠. 자연에다가 묘지 설치한다는 자연장지입니다. 뭐, 수목장, 이러면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2,000. 더블로 늘어났죠, 입니다. 아까는 1,000이었는데, 종중문중 묘지는 정말 1,000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번 나중에 뭐 숫자도 다시 정리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재단. 재단인지 아닌지 우리 종교. 종교 같은 경우에는 종교는 4만 그렇습니다. 4만. 4만 제곱부터 이하로 여기 이제 절차가 허가가 될 거고요. 규모가 크게 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공공법인이나 이제 법인묘지 아까 10만 제곱부터 이상 딱 반토막입니다. 바로 법인의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기억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저런 문제가 꼭 시험 문제 이렇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분묘기지권 한 문제 매년 작년도 역시 나왔었습니다.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라고 기억을 좀 넣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니 여기입니다. 자, 먼저 그냥 1번은 그냥 개장을 하면은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한번 이제 1번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개장을 한자는 시신 또는 유골의 그리고 현존지라고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현존지나 그다음에 개장지를 관할하는 그다음에 시장등한테 각각 신고를 해야 된다. 여기 이제 개장을 바로 이제 여기는 한자 그려놨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개장을 하려면 그래야 됩니다. 하려면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뭐합니까? 사전에 먼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요건 뭐 최근에 시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예전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자 그려놨죠. 한자 말고 사전에 먼저 해야 된다. 묘지를 열려면 먼저 사전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허가부터 먼저 받아야 되고 게임입니다. 그다음 2번에서 개인의 자연장지는 조성을 한 후에 30일 이내 맞죠. 요거 조성을 다 해놓고 나서 30일 이내 신고만 해주면 되고 그다음 이제 우리 가족의 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옛날에 종중묘지 이러면은 허가였습니다.
여기는 가족묘지라 하더라도 자연장지, 그리고 저기 이제 여기 자연장지는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시험 문제에 종중문중에다 허가 받는다. 아니다.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절차가 좀 다른 게 가족의 자연장지는 사후에 신고인데 요 종중문중의 자연장지는 사전신고입니다. 시기만 약간 다릅니다. 그건 심하게 안 내봤는데 신고 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자연장지니까 매장 안 하니까 여기는 신고만 해줘라. 절차가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우리 종중문중 아주 겹경사입니다. 면적도 천에서 이천으로 늘고 허가였는데 신고로 절차가 가벼워졌고 교도소 안 갈 거고 그입니다. 그 정도로 종중문중만큼 아주 겹경사입니다. 절차도 간단해지고 면적도 오히려 커졌고 그것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인 등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하려는 그래야 될 거고요. 시장 등한테 여기는 허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종교 그 다음 이제 법인 여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허가 받아 허가 안 받으면 교도소 보낼 거예요. 구슬이 합니다. 그리고 화장하려면 당연히 신고해 줘야 되고요. 이런 절차가 거쳐가고 계십니다. 이거 아주 예전에 좀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농지 문제도 농지법 문제도 꼭 우리 시험 문제 법령에서 하나가 나오고 그냥 농지법 그대로입니다. 농지 전닥 과수 지목이 그렇다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농지 소유의 제한 그냥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는 우리 법령에서 안 나올 건데, 꼭 숫자 갖고 시험 문제 계속 냅니다. 자, 먼저, 382페이지에서, 여기서는 우리, 바로 이제 1번은 거의 안 내봤는데, 2번. 2번에다 5년 이상, 이렇게 시험 문제, 그것도 최근에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상속을 받는 사람은, 근데, 농사를 지으면 만을 넘어갈 수 있을 건데, 상속받은 사람은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요? 만 제곱미터.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만 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 근데 몇 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이농했을 때 얼마까지는 취득할 수 있다고요? 8년. 8년은 5년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자, 2번에서 8년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치고 또 숫자 바꿀 거예요. 이제 5년 한번 바꿔봤으면 10년 이상 그러려나? 아니요. 8년 이상입니다. 저기 뭐 면제된다는 숫자하고 똑같네? 8년 이상입니다. 8년 이상 농사 지으면 면제가 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거의 없잖아요.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년이다. 그리고 여기도 만은 똑같습니다. 상속하고 이농은 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맨날 저 숫자 바꿔 계십니다. 세 번째, 주말 체험 영농은 정말 많이 들어봤었고요. 부부가 와가지고 주말 체험 영농으로 심심뿌리 땅콩으로 영농하고자 한다 했을 때, 근데 여기는 심심뿌리 땅콩이죠. 많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 천. 근데 천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근데 부부 각각,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 각각이라고요? 아니요. 세대요. 합쳐서 딱. 그죠. 남편도 무슨 990 안 된다고요? 여기입니다. 부인도 990 안 되고, 둘이 합쳐서, 그리고 천도 안 됩니다. 좀 적게라. 심심풀이 땅콩이다 보니까, 천제곱부터 미만. 또,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가서 그냥 너무 크게, 그러면 그냥 고기만 구워 먹고, 아예 그냥 고추를 그냥 뿌려놓고, 거두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촌 사람들은 싫어해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여기는 취득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의 의의. 자, 의의 쪽에서도 저것도 한 23회 때인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의 효력을, 자,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인가 아닌가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이게입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다, 아니다. 요건은 아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당사자 있고 목적 있고 의사표시 문제 없으면 되지. 농지취득이 꼭 있어야 효력을 발생시키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지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그때 시험 문제가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다 해놓고 왜 틀렸게 그것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딱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거기 아니다 꼭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 이다 그러면 X. 문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또 뭔 소리 안 돼 라고 해서 또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농지증은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요건 아니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여기도 우리 법령에서도 자꾸 나오고요.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먼저 협의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의논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협의. 그럼 국가가 농사 못 짓겠냐고. 못 짓어도 괜찮아. 해갖고 국가는 안심하니까 협의는 농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법인을 합쳤을 뿐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왜 받으래? 라고 또는 분할.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괜찮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383페이지가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에 군수는 없다고 씁니다. 시구, 읍면, 읍면입니다. 네 사람. 그러니까 사흘 만에 발급이 되고, 개인 또 이제 입이 붙어갖고 시장 군수 구청자한테 농지총 군수한테 가봐라, 군수가 발급해주는 지역입니다. 군수는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제 읍면. 자, 읍면이 더 가까워 해서 군수 필요 없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그 아래쪽에 이제, 자, 세 번째는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농지증은 필요합니다. 저기 주말체험 영농도. 근데 전문적으로 농사 안 지을 거니까 주말체험 영농도 농지증은 필요하지만 경영계획서는 필요 없다. 그럼 이틀 만에 발급되겠네? 맞아요. 자,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니은번. 주말 체험 영농은 나중에 설명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거는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농지증은 필요해. 근데 경영계획서는 필요 없어. 서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걸 두 개 다 써낼 필요 없이 바로 농지증만 발급받으면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발급의 뭐 요건.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4일, 그리고 이틀. 자, 이런 것도 그냥 하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그건 이제 공법이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위탁 맡겨라 합니다. 농사를 못 짓는다 맡겨라. 여기도 이미 시험 문제 내봤는데, 나 먼저 자, 2번에 몇 개월 이상 해외여행조 그걸 6개월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거기 3개월 좀 박스 좀 잘 주시면 아마 또 내볼 만하니까 3개월. 또 1개월이나 6개월로 또 바꿀 겁니다. 3개월. 3개월 이상 해외여행한다고 하면 농지 맡겨게입니다. 농사 또 다 말라 죽을 거니까 그러면 옆집에다 맡겨야지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아프대요. 자, 근데 부상도 여기다 또 6개월 이르려나요? 3개월 이상입니다. 그렇게 많이 길진 않으니까 아픔은 맡겨라 게입니다. 그리고 뭐 교도소, 그럼 이제 진농사 못 짓고 남의 농사 지으러 가네요. 교도소 일하면 이제 남의 농사 짓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옆에다가 맡겨야지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385페이지 볼까요? 농지임대차입니다. 농지임대차. 임대차도 우리 법령에서 많이 내봤습니다. 아까 이농 8년 이상 거기 나왔네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전형협의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 그럴 것 같으면 거기는 아예 안 받아도 돼. 자, 거기도 뭐 농지임대차 가능하고 거기입니다. 하다 외에는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요거 외에는 바로 자, 임대. 그리고 사용대차 할 수 없다라고 놨습니다. 요건 가능해. 고수료입니다. 그리고 또 쪼고다 열 번째 아픈의 기업법 3개월 이상. 그리고 자, 11번째는 60세 이상. 자, 그것도 이제 숫자를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농 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 그런 사람들은 맡길 수 있다. 임대, 사용대하는 거는 가능하다. 입니다.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자, 세 번째 농지임대차 계약. 여기는 거의 뭐 서면으로 거의 하도록 돼 있고요. 시구 읍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우리 최근에 우리 법령에서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냐? 저걸 뭐 2년이라고 한번 바꾼 것 같은데 몇 년? 3년. 그리고 3년보다 만약에 더 짧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3년. 그러니까 여기는 최단 기간이 얼마라고 농지임대차 3년입니다. 공법 같은 것도 자꾸 내보면 합니다. 3년. 자, 그 3년 아주 중요하게 꼭 보셔야 됩니다. 저기 주택임대차 기간하고 다르네. 그죠? 상가하고도 다르네. 여긴 3년이네. 추당 기간이 3년이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실까요? 자, 오른쪽에 이제 387페이지도 자, 5번도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자, 여섯 번째 여기도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네. 저기 주택이나 상가 같으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그리고 1개월 전까지. 근데 여기는 3개월 전까지라고 합니다. 아까 3년 때문에 아마 3개월 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안 하고 가만 놔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다시 연장. 그러면 다시 연장되면 얼마로 연장될까요? 아까 옆에 봤네. 3년. 최단 기간 3년으로 다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농지법은 3년이네. 그리고 3개월 전이네. 라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다 볼 것 같습니다. 저기 민법의 전세권에서도 묵시적 갱신 나오고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서도 나오고 농지법에서도 나오고 아, 세 번째 정도 우리도 한번 다 정리 한번 해볼 거기입니다.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농사를 안 짓네 그러면 팔어. 바로 처분면허 이런 처분면허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농지 소유권자 자,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사유가 발생하면은 2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바로 명령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팔어라 라고 안 팔면 여기 이행강제가 얻어맞어게입니다. 2년 이내 팔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럼 이제 그 아래 사유 한번 쭉 한번 열 번째까지 쭉 한번 보시고, 뭐 요거 농지법에 다 있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농지를 처분할 때 이제 알려라 라고 해서 이제 알리는 거. 처분함을 바로 이제 알려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을 내리고, 저기 토지거래 허가고도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는 아까 3개월이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근데 여기는 또 6개월입니다. 한번 동그라미 1번 할까요? 시장. 그 다음 군수구청장 처분 의무 기간에 바로 처분 대상 토지를 처분하지 않냐. 아까 1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지설주한테 여기는 얼마라고요? 6개월 이상. 토지거래가는 3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이상 이내 기간을 정해서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거래가는 3개월밖에 안 되고 여기는 그래도 6개월이고 농지는 5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농지는 잘 안 팔리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389페이지 여기도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5년 되면 농지를 다 환수할 수 있어. 그 정도로 악랄합니다. 토지거래가는 그래도 10%였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여기도 이제 만약에 이제 못 팔겠으면 저거 농어촌 진흥공사한테 매수 청구 사가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공시지가밖에 안 되니까요. 하다 팔면 매수 청구해서 팔면 상당히 싸게 토지거래 허가가 되건 농지가 되건 싸게 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지가보다 더 낮게 적으면 신청세 낮게 적으면 또 그 금액으로 사간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처분의 유예가 나오고요. 그 다음 5번 이행강제금 얼마라고요? 안 팔면 100분의 20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가합니다. 토지가액에다 100분의 20 좀 5년이면 뭐가 된다고요? 농지가 다 환수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안 되면 정말 저기 농어촌 진흥공사한테 파는 게 괜찮다는 겁니다. 그 정도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뒤에 이제 다 농지법에 그대로 있는 거 딱 한 문제가 바로 법령에서도 나오긴 나온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뒤쪽에 393페이지에 경영은 정말 아예 안 나올 정도입니다. 자, 중개기법. 자, 중개 심리. 자, 심리가 이제 AIDA, 아이다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attention. 가장 마지막에 나올 때 여기만 딱 나와봤습니다. 그때도 아주 쉬웠습니다. 자, 주목을 먼저 끌고, 자, 두 번째, 찾아오면 흥미를 약간만 일으켜야 됩니다. 너무 심하게 찾아오자마자 욕망 이러면 이제 나중에 심하게 들이대면 겁나서 도망갑니다. 찾아오면 흥미만 살짝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또 찾아왔네 그럼 이제 사대는 욕망을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또 찾아오면 이제 계약서, 아주 손을 끌어다가도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도장 찍으세요. 계약금 거세요. 해가지고 계약서 사인. 요 순서를 거쳐갑니다. 근데 어텐션 A하고 흥미에 I하고 욕망 D. 그 다음에 A에서 아이다의 원리. 아이다의 원리를 모든 부동산도 판매활동은 다 요 단계를 거쳐간다고 합니다. 부동산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394페이지 나오죠. 뭐 자세한 내용들은 뭐 시험 문제 내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하다 요 단계. 자, 주목에서 흥미. 그 다음에 욕망, 그 다음에 행동. 요런 단계가 바로 이제 거쳐가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 만족해가지고 하나가 더 추가가 되긴 하는데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행동까지 그입니다. 오른쪽에도 395페이지도 그 순서가 쭉 나와있는데 지금 이제 저 정도는 아예 안 될 정도고요. 한번 간단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고객의 유형도 지금 이제 아예 안 될 정도니까 바로 396.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형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대처를 하면 바로 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바로 형태.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징도 이제 의의 뒤로 한번 넘겨보시니까 뭐 셀링 포인트 경제적, 그 다음에 법률적,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기술적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볼 때 바로 셀링 포인트. 지금은 아예 안 될 정도고요. 그 다음에 뭐 판매 소구점이라서 판매 강조점, 아파트나 열집이나 단독주택의 공장의 상가의 판매 강조점,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론 등에서도 많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우리 법령에서는 안 나와.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볼 시간 400페이지에 클로징은 끝을 맺는다기입니다. 클로징 예전도 조금 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안 내다시피 할 정도의 클로징 계약을 끝낸다. 특히 이제 계약전제법 같은 401페이지에 계약전제법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계약이 된 것처럼 도배 날짜 언제 잡을까요? 등기는 언제 할까요? 이삿짐 언제 싸실래요? 딱. 자,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된 것처럼 해가지고 계약서를 빨리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옆집 안 가. 옆집 가면 옆집에다 계약서 써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머무르고 있으면 옆집에서 계약서 다 쓴다는 겁니다. 하여튼 무조건 빨리 내가 계약서 쓸 거예요. 옆집을 거쳐왔으면 하여튼 저 집을 다시는 못 가게 또 해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뒤에 이제 뭐 중개업 경영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예 안 낼 정도니까 너무 많이 쭉 써놨는데 405페이지까지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뭐 문제는 아예 안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로 한번 와도 되고, 이제 거래계약 체결입니다. 거래계약 체결. 여기도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하나 정도가 나오지, 뭐 여기서도 거의 안 낼 정도니까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408페이지에서 이제 뭐 자연인, 그리고 법인 확인하는 거, 그리고 대리인 확인하는 거, 그리고 뭐 자연인에서는 등기, 그리고 이제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있는지 다 민법에 나왔던 거죠. 뭐 이 정도는 이 법령에서 아예 안 낼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미성년자,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 좀 조심해라. 자, 무효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취소 들어간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409페이지에서 대리인, 대리인,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가지고 이미 대리인, 그럼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 안 하면 문제가 돼. 네, 확인되면 괜찮습니다. 대리권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표현된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 민법 배운 대로 오게입니다. 확인만 잘하면 돼요. 오게입니다. 그 다음에 종종재산은 상당히 좀 복잡하니까 막 정관 이런 것들 모두 확인해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처분하나. 안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합의 배웠잖아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그리고 법인에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있는지, 그리고 법인이 동의를 했는지입니다. 전체 의사로. 이런 것들은 확인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 회사하고 계약할 때도 있어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법인 등기상 증명서 확인해 봐야 되고, 대표자도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뭐 410페이지 뭐 작성상 유의사항 이런 것들도 뭐 나올 만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411페이지 거래계약서 뭐 건물조교가 앞에서 배웠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당사 인적사항, 매도 매수인의 주소, 성명 등 나올 만한 건 없고요. 물건의 표시, 소재 면적, 지목.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거래계약서 규제사항에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거래금액, 계약금액, 그 지급일자 등. 그래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아가는 거, 그리고 계약금을 왜 받나, 중도금을 왜 받나, 잔금을 왜 받나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412페이지에서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 한 문제 정도는 거의 자주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자세하게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근데 우리 법령에서는 그 정도는 안 나와.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에 이제 물건의 인도 유시, 그리고 무슨 권리가 넘어가냐, 권리전의 내용. 뭐 이런 것도 이제 거래계약서 저 앞쪽에서 이미 다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임대차의 뭐 물건의 뭐 표시나 목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법령에서 뭐 나올 만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밖의 약정 내용까지 해서 이제 건물조교가 인권거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봤었던 거래계약서 기재상 9개만, 그 정도만 뭐 시험 문제 나오지, 뭐 나머지는 크게 나올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415페이지 뭐 따로 나올 건 아닐 것 같고요. 전자계약. 이제 요즘은 전자계약으로. 종이가 이제 아예 없어지고 전자계약서로,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안 쓰고 그냥 아예 그 단말기에다가 막 사인하고 그렇잖아요. 태블릿에다가 그러면 네, 되는 형태. 우리도 그렇게 이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림만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전자기학의 뭐 시스템 이용. 자, 이런 건 뭐 시험 문제 가면 지금은 아예 아닐 거니까 이제는 종이계약서 없어지고 전자기학으로 아예 체결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전자계약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쪽에 이제 421페이지까지 뭐 자세한 내용들 거기는 아예 나올 건 아예 없을 거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거민 쪽으로 가볼까요? 거민. 거민이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422페이지에 거민. 자, 거민은 저기 등기법에서도 나올 겁니다. 등기법. 자, 먼저 자, 거민은 계약서에다가 거민을 받아라. 그러니까 도장 받고 오라는 겁니다. 검사 받고 와라. 고수리가 바로 거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거민은 소유권 이전인데 유상무상을 아예 안 따집니다. 무조건 거민 유상무상 계약에 다 받아와. 탈세나
투기를 방지하겠다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423페이지에 왜 거기서 6개 그 6개가 있어야 검인 날인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 빠졌네요. 검인 날인 못해 죽었네요. 자 이러니까 6개 저 6개가 뭐냐고 공시법 등에서도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우리 법령은 그런 거 안 넘겼지만 검인 대상이 뭐냐 이런 것들은 꼭 내볼 만합니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그리고 계약 연월일 대금 거래계약서 거의 비슷해요 여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조건이나 기약 그럼 이제 왼쪽에 금방 보셨던 건물 조교가 인권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거래계약서 기재상 근데 저 오른쪽에 이제 건민용 계약서는 당사자 해서 당 그리고 뭐 그다음에 계대 앞 글자만 따갖고 당모가지 계대가리 읽은다고 했습니다. 자 1번 2번 당목계대 그러잖아요. 당모가지 계대가리는 당모가지하고 계대가리는 누가요? 자 5번에 보니까 중 그 중개사할 때 중 중이 좋아한대요. 당모가지하고 개대가리는 중이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앞글자. 괜히 그냥 한번 먹고 나갔고 그냥 아주 맛들려갖고 날 새는 줄 아직 모른다는 도둑계입니다. 여기서 늦게 배운 도둑이 그래서 중이 좋아한다. 그렇게 앞글자 나옵니다. 듣는 중이 좀 기분 나쁘겠지만 당사자 목적 당목계대 당모가지 개대가리는 중이 좋아한다. 이렇게 딱 몇 개? 여섯 개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그 뒤에서 이제 한번 이제 문제, 자, 문제가 이렇게 조금 나와 있긴 한데, 그리고 뭐 검인 신청 절차, 그 다음에 형벌, 한번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봐주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검인 받냐 안 받냐, 요 정도만 우리 법령에서 가끔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뒤에 이제 426페이지에서 검인은 유상무상을 아예 안 따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받아야. 아까 소유권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거 받을까? 안 받을까? 자, 먼저 첫 번째, 이것도 아주 예전에 시험 문제 같은데 지상권. 지상권 안 받죠.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근데 유상무상 안 따진다고 했어요. 증여. 증여 받죠. 자, 증여는 이제 거래는 아니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아니고 토지 거래가 대상도 아닌데 증여는 거민 대상에 들어갑니다. 거민. 저 시군구청에 가가지고 증여하려면 거민에다, 거민을 받아온다고 합니다. 중요계약서에도 들어갑니다. 자, 임대차 안 들어가고요.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만이니까 아주 편합니다. 유상무상 안 따지는데 소유권 이전은 거민 받아와라. 그래야 등기가 된다. 안 그러면 등기를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뭐 답은 2번. 뭐 이런 형태로 예전에도 쭉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률도 내면은 또 내용입니다. 뭐 교환이나 증여나 대물 변제나 이런 것들이 꼭 시험 문제에 답이 된다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명신탁인데 이제 429페이지 명신탁은 뭐 1차가 될건 또 2차가 될건 꼭 명신탁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는 반드시 아마 우리 법령에서도 이제 올해도 꼭 우리 명신탁은 시험 문제가 꼭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차가 될건 자 2차가 될건 명신탁 정도는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429페이지인데 1차 2차가 모두 관련되니까요. 바로 이제 429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주 그냥 여기 명신탁이라고 하면 딱 편하긴 한데 명신탁 그러니까 명의를 신탁하면 안 된다. 명신탁 이제 금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은 실권리자 부동산 실권리자 그럽니다. 원래 제목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명의 등기에 그리고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제 제목도 그냥 엄청 긴데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법령도 1차도 꼭 같이 나오니까요. 거기도 틀리고 여기도 틀리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냥 아주 오고 싶지 않은 내년도 또 오게 되니까 여기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이거 잘 안 나오는데 이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 내용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자간의 명의신탁 나 먼저 첫 번째 그냥 갑이 이거 매매 안 합니다. 갑이 신탁자인데 우리 시험문제도 막 갑을 병조 나옵니다. 을한테 이제 받아줘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두 사람 그러니까 이자간이라고 하죠. 두 사람 사이에서 명신탁자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받아줘. 근데 왜 받아줘 그랬을까요? 세금을 안 내려고 탈세 그 얘기입니다. 뭐 우리 세종시도 막 조정지역 투기지역 세 군데 다 묶어갖고 아주 세종시는 손발을 그냥 다 잘라놨습니다. 아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돈 되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자꾸 전국에서도 관심 있어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 어때요? 하면서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탈세 그리고 탈법으로 갑니다. 탈세 탈법 목적으로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는 다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가 문제가 있으면 저기 뭐 비진의 표시네 사기네 사고네 강박이나 할 건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 표시 정확하게 일체요. 일체한 보호를 할 건데 이것들이 목적이 안 좋아. 탈세나 탈법 목적으로 돈 안 갚으려고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런 목적으로 명시당 약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첫 번째로 보실게요. 그 명시당 약정은 이렇게 명시당 약정은 저 약정이 안 좋은 목적인데 약정을 보호해 줍니까? 아예 없습니다. 보호 안 해준다. 무효. 효력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등기 그러니까 채권행위가 됐건 물권행위가 됐건 등기 뭐다? 효력? 없다. 무효. 아예 효력을 아예 안 주겠다는 겁니다. 효력을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입니다. 국가가 탈세탈법을 도와주니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건데 병이면 이제 제3자인데 병이란 제3자한테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팔아치웠을 때.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선의만 항상 보호를 했었고요. 선의,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3자가 명신탁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 자, 그러면 모르면 당연히 보여줄 건데, 근데 오히려 악의도 선악, 선악을 아예 불문합니다. 알았다. 그러면 명신탁 약정이 있었다. 그리고 요 수탁자는 재산을 보관만 하고 있다. 자 그럼 못 판다. 원래 얘 거니까 신탁자 거니까 자 그러면 못 파는 거 알았다 악이면은 보호를 안 해준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선의가 될까 악의가 될까 뭐 한다고요? 유효. 선악을 아예 불문하고 뭐 한다고요? 묻지 않고 유효.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제3자가 명신탁을 안 경우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아예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자 대신에 적극하단 만큼은 안 판다는데 제3자 가가지고 맨날 술을 먹여요. 술을 먹다 보니까 나 술 먹다가 죽었다. 적극하담 그리고 적극하담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거기다 막 추종에 막 손 끌어다가 막 계약서다 사인시키고 난리가 나. 그냥 가담은 괜찮습니다. 알았다 알았는데 나한테 팔래? 그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안 판다는 걸 안 판다는 것만 적극적으로 너무 심할 정도로 들이대면 여기는 뭐 한다? 무효. 이건 정말 103조 위반이랍니다. 효력 없다. 라고 해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입니다. 제3자는 금방 보셔도 제3자는 선 그리고 악 선악을 뭐 한다고요? 불문하고 뭐 한다고요? 유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잘 보시게 제3자한테 팔았다. 그러면 수탁자는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여기는 한다. 자, 네 번째 수탁자. 수탁자가 뭐 했을 때 처분을 했을 때 이렇게 처분을 하면은 이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안 한다고요? 하잖아요. 왜냐하면 신탁자가 맡겨놓은 걸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공금을 빼돌린 횡령죄 성립한다는 겁니다. 5년이야 징역이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2자 간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3자가 다 이제 성립하지 않는 걸로 바꿔서 여기가 자, 시험 문제 뭐 2자가는 거의 안 내는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여기는 꼭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조금 더 보실게. 5번에 신탁자는 찾아와. 신탁자. 근데 요 신탁자가 다시 취득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 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 누구 겁니까? 신탁자 거. 그 진정 명의 회복이랍니다. 명의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빨랑 찾아와. 근데 제3자한테 넘어가면 이제 못 찾아옵니다. 그럼 수탁자한테 있었을 때는 진정 명의 회복. 니꺼 오죠. 진정한 명의 회복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진정.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진정 명의 회복. 저기 3자간에다가 진정 명의 회복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의 찾아오라고. 안 찾아오면 이행강제금, 과징금 다 때릴 거라고. 아직 못 살게 할 거라고. 요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3자간. 요건 이제 간단히 봐도 되고. 근데 3자간. 요 3자간 명신탁에서 이제 등기형. 요 명신탁에서 등기형하고 계약형. 요거는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등기형. 등기형입니다. 신탁자가 사다가 줘. 요게 이제 등기형입니다. 등기형 명신탁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형 명신탁은 약정은 뭐래요? 등기는 뭐래요? 그리고 횡령죄는 성립한대요? 안 한대요? 제3자는 어쩌대요? 어떻게 찾아와야 된대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신탁자. 근데 요 신탁자가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을하고. 입니다. 그래서 매매합니다. 근데 매매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사라고. 근데 사서 왜 빼돌리냐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자가 누구한테요? 여기서 이제 신탁자가 바로 여기서 이제 요 사람을 바로 여기다 이제 매도인이라고 해볼까요? 요 사람을 매도인 그리고 이제 요 을을 신탁자
자,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바로 신탁자 누가 을이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매매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매매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요 사람 모르게 이제 누가 하고 이제 병하고 이제 요 사람이 받아줄 사람, 요 사람이 수탁자라는 겁니다. 수탁자하고 무슨 약정을 할까요? 명신탁. 야, 명의적 받아줄래라고 명의신탁 약정을 뭐 약정은 똑같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인데 여기도 탈세나 탈법을 할 목적이니까 명의신탁 약정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 효력 아예 안 줘야 되겠죠. 주면 어떡하냐고. 무효. 효력을 아예 안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신탁자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그렇게도 합니다. 등기 안 하고 등기하게 되면 세금 내야 돼. 재산 못 빼돌려. 그러니까 경매 당할 것 같으니까 어쩐다고요?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를 누구한테 바로 넘어갑니까? 수탁자. 수탁자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신탁 약정 효력이 뭐더라? 그 다음에 등기는, 요 등기 보호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빼돌리는데 보호 안 해주죠. 자, 그러면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뭐다? 효력이 없다. 무효계입니다. 자, 그러면 명신탁 약정 효력이 어떻게 되고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볼 거니까 꼭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또 안 팔면 될 건데 또 누가요? 그죠? 근질근질 할 겁니다. 정에게, 이제 정 이제 제3자입니다. 제3자인데 제3자에게 그리고 팔게 된다는 겁니다. 했을 때 그럼 이제 요 제3자는 선악을 따져야 안 따져? 그 민법이나 따져. 선악은 게입니다. 여기는 악이라고 해도 그냥 악이라고 해도 줘버리면 신탁자 골탕 먹을 거예요. 괜히 맡겨놨다가 나중에 악이도 입증했는데도 못 찾아오네. 후회할 거예요. 좀 후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뭐라고요? 유효. 자, 유효면 누가 수익권을 취득해? 제3자가. 유효하게 수익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판다는데 맨날 그냥 술만 먹어갖고 나 이러다 술 먹다 죽었다 해가지고 넘겨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겠냐고? 그건 아니지. 라고 무효. 항상 우리 법에서는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렇게는 보호를 못 해주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법이 너무 심한데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고요. 그런데 수탁자가 팔아치웠네요. 그러면 횡령죄. 아까 횡령죄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횡령죄는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원래는 횡령죄 성립했었다가 판례를 바꿨다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아직은 쇼문제 우리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횡령죄 성립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거 안 하는데 아직은 쇼문제 두 군데 다 안 내본 것 같습니다. 어째 이렇게 안 내보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안 하겠죠. 왜냐면 등기도 안 하고 바로 넘어갔고 그리고 팔아치웠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냐고. 여기는 등기가 원래 있었잖아요. 있었던 거 보관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팔아치웠으니까 횡령죄 성립하는데 등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탁자에게 넘어가서 팔아치웠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도소 안 가. 그럼 좀 안심하고 팔아치웠다. 불안해서 등기 못 맡기겠다 그럴 겁니다. 자, 팔기도 어렵다. 주시더라.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 안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신탁자는 어떻게 취득을 해오냐고 찾아오라고 합니다. 안 찾아오면 이행강제금 때리고 그리고 과징금 때리고 아주 정말 못 살게 합니다. 30%, 10%, 20%의 이행강제금 교도소도 이미 보냈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올 건데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소유권 누구라고요? 꼼짝않고 무효다. 그럼 소유권 애초에 누가 있습니까? 신탁자 아니고 수탁자는 더 아니고 누구라고요? 매도인. 자, 여기에 이제 소유권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 자, 그러면 소유권이 그대로 있는 누구 자리에 앉으라고요? 매도인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매도인이 뭐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 매도인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누가 을이 얘 바쁩니다. 요 자리에 앉아서 등기 무효라고 하고 이제 등기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시 자리에 앉아서 매매는 그대로 유효하니까 소유권 돌려줘 라고 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대위라고요? 매도인 대위.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매도인 자리에 앉아. 매도인 대위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찾아올 수 있다. 안 찾아오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교도소 보내놨고 입니다. 아주 난리를 칠 테니까 찾아와 라고 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은 다 됩니다. 약정은 효력이 있니 없니? 등기는 어쩌니?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니? 어떻게 찾아와야 되니? 제3자는 어떻니? 이러면 다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복잡해 보일 것 같은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1차도 틀리고 2차도 틀리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계약형. 자, 두 번째. 근데 요즘은 이제 뭐가 나올 건지 그냥 막 내고 있습니다. 등기형 말고
K 약형 둘이 얼마나 친하면 그 친하다가 위임입니다. 위임 좋다는 겁니다. 내가 던질 테니까 네가 살아라고 위명이라고도 합니다. 계약형 명의신탁. 자 그러면 여기는 돈만 주다 보니까 신탁자가 나선다 안 나선다 자, 그러면 또 여기도 이제 갑을 볼까요? 매도인인데 여기서 거래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을이 을입니다. 그럼 누구라고요? 신탁자가 을이. 아주 수탁자입니다. 돈을 받아서 수탁자가 매매를 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는요? 여기서 이제, 여기는 병이라고 해볼까요? 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리. 자, 의리 바로 이제 신탁자라고 볼까요? 신탁자가. 똑같이 이렇게 맞추려고 신탁자. 신탁자가 돈만 줘요. 매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신탁 약정을 하고, 이렇게 명신탁 약정을 하고, 하다 명신탁 약정은 이것들이 또 빼돌리려고, 그리고 돈 안 갚으려고 그러지. 요거는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 다 보니까 명신탁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효력 없고,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게. 근데 매도인이 명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어떻게 아냐고,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뭐 당연히 수탁자가 돈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았다. 그래서 매도인이 뭐였을 때 명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뭐라 합니까? 선의. 이렇게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선의도 아예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아예 몰랐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 그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 해봤다. 라고 해서 아예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등기가 넘어갈 건데, 아까 등기 다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백에서 등기가 넘어갈 건데 이 등기를 뭐라고 할까요? 거래 안전 생각해서 무효가 아니라 여기는 유효. 여기는 유효입니다. 유효. 라고 해서 수탁자가 돈을 받아서, 그리고 매도인 쪽에서 알면 이제 보호를 안 해주는데 매도인이 명시탁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르면 뭐 한다?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수탁자. 수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3자한테 팔아치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봐야 될 거랍니다. 제3자한테 팔았는데 그러면 선의가 됐건 또 뭐가 됐건 아기가 됐건 아주 제3자 아주 눈물 나요. 아기가 됐건 묻지 않고 아기도 괜찮습니다. 유효. 누가 수익권만 취득한다고요? 적극하다 아니면 맨날 술만 먹여서 나 이러다가 죽었다 그 정도 아니면, 막 추중에 빼앗아온 거 아니면 여기는 이제 무연되겠다. 그렇게까지 보여줄 이유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다 보호가 돼. 자 그런데 여기는 수익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수탁자. 그러면 횡령죄가 성립해요 아니에요? 나 네 거 그랬는데 그럽니다. 횡령죄 성립하지 당연히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아예 바뀔 이유가 없는데 요 놈을 바꿔놨다는 건데, 옛날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안 그래. 여기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어. 게임다. 성립하지 않아요. 게임다. 근데 여기는 찾아올 수 있을까요? 찾아올 수 없겠죠. 게임다. 그죠? 여기 뭐 사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누구 자리에 앉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팔아치웠네. 그럼 아까 3억을 이렇게 우리 신탁자가 자금을 이렇게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자금을 2억을 조달했다. 그러면 팔아서 수탁자가 2억을 가지고 있네. 이건 누구 돈인가? 신탁자도. 그럼 이건 뭐요? 자, 수탁자가 갑자기 2억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저 뭐 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로또 복권 당첨된 것도 아니고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그럼 뭐라고요? 신탁자가 부당이득. 자, 부당이득입니다. 그래서 신탁자가 나중에 조달해준 경우에 수탁자가 팔아치면 부당이득을, 자, 부당이득을 뭐 한다고요? 자, 등기는 못 찾아와요. 부당이득 뭐 한다고요? 근데 돈 없다고 배째라 막 그럴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교도소 보낼 수도 없고. 그럼 괜히 돈 주고 맡겼네. 내가 후회하게 만든다고 했잖아. 그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매도인들이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묵은 자리에 앉아요. 사보지도 없네. 당신 누구셔 그럴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 파는 거 봐서. 파는 거 봐서 안 팔면 어떤 방법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파는 거 봐서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반환 기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실 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점유취득시효도 나왔다는 겁니다.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저기 점유취득시효네. 그래요. 점유취득시효. 그러면 돈 주고, 네, 돈 주고 사게 했고 그리고 돈 줬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누가 점유를, 그러니까 여기서 신탁자 수탁자 중에서 누가 점유한다고 할까요? 신탁자. 신탁자가 돈 줬잖아요. 사서 맡겨놨잖아요. 신탁자가 뭐 몇 년 동안? 20년.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은 뭐라고요? 평온이나 그리고 공연하게 이렇게 이제 공연 등에 이제 점유를 하게 되면 여기는 신탁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요구 뭐 한다고요? 주장할 수 있대요.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누가 한다? 신탁자만. 근데 수탁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남의 돈을 받아서 점유하는 거니까 타주고 뭐 내 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사다가 등기만 맡겨놨잖아요. 여긴 더 확실하죠. 그러니까 누구요? 여기서 신탁자가 계속 점유하는 거지. 20년 점유. 그럼 소유권 내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 줬잖아. 그죠? 명의만 네 명의로 하고 있었잖아. 여기도 20년 되면 내놔. 라고 그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의신탁 약정도 이제 항상 1차 2차 모두 나오니까요. 이제 그림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주택임대차까지 한번 보고 이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택하고 상가하고 경매, 매수 신청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에 좀 나올 게 좀 남아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